회원님, 이번에는 보도블럭이랑 경계석 편이에요. 보도블럭이랑 경계석은 특별히 긴 내용은 아닌데요. 저희 특징이 뭐냐면 지금 여기 한 바퀴 쭉 보여줄래? 보도블럭 보이시나요? 쭉 저쪽까지, 저쪽까지. 오케이. 이게 저희가 1년에 두 번 행사를 해요. 화성에 공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할 때 보면 뭐 한 2만 회배를 건설회사랑 계약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2만 회배를 하면 한 1천 회배 정도 더 찍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끝나면 그 보도블럭을 또 다른 사람이 사가면 좋은데 조금 그 현장이 끝나면 안 팔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갖다가 공장에서 1미터당 뭐 15,000원 한다 그러면 저희가 한 9,000원 뭐 이 정도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 같은 경우도 이게 고급 인조 화강석 블럭이거든요. 이렇게 요거 팔티 이런 것도 공장에서 사시면 14,000원 해요. 근데 저희가 9,900원인가 굉장히 할인을 해서 드려요. 그래서 요거는 1년에 한두 번 오는 기회의 어떤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은 생산하는 거는 나중에 한번 찍어 드렸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1년에 딱 저희랑 마치 고객분이 필요할 때랑 저희가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보도블럭은 너무 좋은 기회고 보도블럭은 색상이나 이런 게 많고 저희는 인조화강석 블럭 위주로만 해요. 일반 막시멘트 블럭은 잘 안 합니다. 이거는 조금 디자인이나 이런 게 좀 떨어져서 저희가 대부분의 여기 재고로 중고로 재고로 있는 것들은 인조화강석 블럭이에요. 그래서 조금 예쁩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을 한번 또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핑크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생각보다 인조 이게 이제 돌처럼 만든 블럭이고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표면도 아마 이게 규사라는 고급 재질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경계석 파트를 보면 저희는 토모코리아는 경계석으로 너무 유명해지요. 항상 경계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경계석은 굳이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곡선은 오늘 뭘 하나를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쪽으로 오시면요 오시고요. 곡선이 회원님들이 그 경계석은 곡선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안 되고 저희는 여기 있는 파트가 다 곡선이거든요. 여기 있는 파트가 전부 다 곡선이에요. 규격은 원래 세 가지인데 경계석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근데 거기에 따라오는 곡선이 0.5, 1하르, 2하르, 3하르, 5하르, 10하르까지 곡선이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곡선에 대해서 시공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곡선은요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0.5R를 놨어요. 0.5R라는 건 뭐냐면 반지름 R이잖아요. 반지름이 0.5R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름을 따지면 그럼 당연히 1m겠죠. 여기 보면 딱 1m 나오잖아요. 지름은 1m고 0.5R라고 해서 50cm인 R를 돌릴 때 여기서 50cm를 이렇게 줄을 잡고요. 여기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요 동선에 있는 R를 0.5R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0.5R로 도로로 가다가 180도 하려면 4개가 필요하고 90도만 틀려면 여기가 되지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되죠. 90도를 틀려면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곡선을 선택하실 때는 무조건 1R다 그러면 여기 1m잖아요. 1m에서 여기 제가 쓸게요. 1m에서 요 동선에 있는 게 요 정도 되겠죠. 요 동선에 있는 게 이제 1R이에요. 그리고 2R다 그러면 2m 줄을 잡고
요 동선에 있는 게 이제 이 아래 요 동선에 있는 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래 계산할 때는 줄을 하나를 잡고 반대 사람이랑 나랑 몇 미터 줄을 잡고 쭉 둘러보면 그 위에 올라가는 게 아르거든요. 그래서 아르를 잘못 선정하셔서 몇 번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잠깐 아르 설명을 제가 해야 돼서 이랬던 거고, 저희가 요즘은 경계석은 현장 위주로만 이렇게 하고 큰 물량은 잘 안 해요. 경계석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보드블럭이랑 경계석은 따로 저희가 야디 있는 걸 찍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 오셔서 조금 이것저것 보시면 좀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드블럭이랑 경계석은 제가 여기로 설명을 마무리 드릴게요. 보드블럭은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 15일, 한 달 정도면 또 이게 다 빠져요. 그러면 이제 다시 6개월 정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서 공장에서 안 나가는 블럭을 조금 저렴하게 드려요. 새 제품들은 저희가 이제 공장으로 연결해 드리든지 저희가 좀 저렴하게 방법들을 계속 찾아드리는 거고. 자, 여기까지 경계석이랑 보드블럭이었어요.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이 너무 궁금해 하셨지요. 콘크리트 경계석이랑 보드블럭을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문명의 발달은 뭐 핸드폰이나 기타 어떤 전자기기에만 멈췄던 게 아니고 이런 정원자재도 엄하게 발전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게 큐바라는 과정인데 제품 하나가 120kg가 넘어요. 이걸 이렇게 오차 없이 딱 적재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6, 7년 공장 관리를 해서 모처럼 공장에 왔다가 여기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공장 내부는 대부분에 다 보안으로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보안이고 어떻습니까? 우리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이제 제품을 찍어서 나오는데요. 엘리베이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한 단 한 단 올라가요. 회사마다 그 단수가 양생하는 과정이 다 틀린데요. 저희 이 공장에는 18단으로 되어 있어요. 요게 우리가 흔히 아는 15cm 경계석이에요. SC형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한 판을 찍으면 5장이 나옵니다. 이 과정은 거의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봤어요. 이렇게 한 판 찍는데 25초 이렇게 5장이 나오는데 하루에 1500판을 찍으면 하루에 7000장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명의 발전은 정원, 조경 모두가 같이 발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런 것보다 천연자재를 너무 좋아해서 손으로 깎고 다듬고 만들고 사실은 문명을 거꾸로 가는 사람인 듯한 느낌을 항상 받기는 해요. 근데 그런 자재들이 사실 저는 좋습니다. 이건 로레이터라고 양생되어져서 나온 물건이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한 팔레트씩 밀어내면서 적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단이 적재되면 또 자동으로 나옵니다. 어마한 과정이지요. 사실 이게 손으로 한다고 하면 불가능하지요. 손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 하나가 2톤이 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 보드블럭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시 영상을 담았어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드블럭 찍는 거를 한 번 더 담아 드릴게요. 항상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회원님들이 되세요. 감사합니다.